가셔요. 생생한 현장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짠순이 수환 작가의 똑부러지는 여행기. 짠. 돈을 돌려줍니다. 그냥 걸어갈래. 수환 좋은 여행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거제의 특별한 맛과 시원한 여름을 즐겼던 수환 작가. 과연 오늘은 어떤 여행이 펼쳐질까요? 여러분 지금 거제는 완전 꽃밭이에요. 꽃밭. 오! 거제를 금빛으로 물들인 주인공. 조선시대 마을을 지키기 위해 쌓은 산성이 지금은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변했는데요. 오, 이야. 아니 꽃밭이 그냥 평평한데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게요. 더 자연스럽고 꽃에 둘러싸여 있는 느낌. 더 좋은 건 이 꽃밭 앞에 바로 짜라란 바다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와. 바다와 꽃밭이 동시에? 네? 멋있다. 이야, 여름의 느낌. 어머나, 여름 청춘 드라마 주인공이네요. 바다, 산, 모든 게 다 갖췄네. 꽃, 완벽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네. 여기가 약간 좀 가꾸어진 느낌보다 뭔가 네. 야생화원 약간 네. 그런 느낌이죠. 여름을 네. 맞춰. 근데 지금 어떤 모임이신 거예요? 손녀. 할머니, 딸, 아! 손녀. 아! 아! 너무 보기 좋다. 기분 너무 짱이에요. 혹시 요거 끝나고 어디 가세요? 아, 거제 아,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맛있대요? 네, 그게 맛있대요. 거제 오면 꼭 먹어야 되는 거? 네. 오케이 오케이 접수 접수. 거제 맛을 찾아 도착한 곳은 우와, 지금 경매 하나 봐요. 경매. 성포의 수산물 위판장입니다. 오늘 잡아온 거예요? 네, 오늘 잡아온 거. 엄청 싱싱하겠네? 거제 제철 수산물이 모두 모이는 곳이랍니다. 오. 낙지 나오는 게 안 나오는 게 없다. 안 나오는 게 없어요? 낙지인가요? 낙지 맞아요? 문어 아니에요? 진짜 큰데요? 낙지 중에 제일 커요. 낙지라니. 손가락보다 훨씬 두꺼워요. 손가락보다. 어머 어떡하지? 얘가 날 감싸. 와 어디까지 올라? 진짜요? 와 이거 한 마리 먹으면 배 다 부르겠는데 이거? 무서워. 경매에서 낙찰된 싱싱한 수산물들은 위판장 앞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아우 좋네요. 단골이 단골. 단골 단골. 몇 년째 단골이에요? 한 40년 40년. 오 진짜요? 시리 먹어 바로. 와 오, 대박. 찐 단골이네요. 다섯 마리 샀어요. 다섯 마리. 오늘의 선택은 오. 감성동. 감성동 그런데 그 가격이 6,000원. 어머 네? 6,000원? 아니 여기 가격이 왜 이래요? 6,000원이라고요? 감성돔이? 낚시로도 잡기 어려운 것 같아. 와 저렴하다. 우와 세상에. 그리고 이 위판장에서도 보기 힘든 거제 보물을 찾아왔는데요. 오신 거예요? 지금 귀한고기 가지고 왔습니다. 귀한고기요? 네. 이 묵직하고 탄탄한 몸. 지금이 제일 맛있다는 농어입니다. 농어. 그리고 오프. 돔. 덤덤덤덤덤. 참돔. 와, 징징합니다. 안 돼, 안 돼. 들어가, 들어가. 아, 김차다. 김차, 김차. 수환 작가도 직접 만나러 가보는데요. 선생님 그럼 저희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3분 걸릴 거예요. 3분? 네. 그거밖에 안 걸려요?
바로 항구 앞 양식장이기 때문입니다. 총 몇 마리나 돼요, 지금? 지금 총 있는 거는 50만 마리. 50만 마리요? 네. 50만 마리? 우와. 부자 아닙니다. 부자 아닙니다. 새끼들이 너무 많아요. 개들이 너무 많아요.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무겁습니다. 양식장에 많고 많은 효자 중에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네, 여기는 무슨 고기예요? 고기요? 네. 엄청 큰 거 있습니다. 엄청 큰 거? 깜짝 놀랍니다, 보면. 진짜요? 뭔데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 장난 아니라고요? 깜짝 놀라, 뒤로. 깜짝 놀라요? 조심해야겠네. 네, 조심해야 됩니다. 빨리 보여주세요, 빨리 보여주세요. 그런데 먹이 양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우와. 먹이 양도 어마어마한데. 어, 넘어지지 마세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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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 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뭐야? 이거 뭐야? 뭐예요? 야. 야, 그야말로 장관이 펼쳐집니다. 뭐야? 어마어마합니다. 이야. 먹이가 가라앉을 틈도 없다는 식탐의 주인공. 바로 방어인데요. 방어요? 대박이다. 꼬리를 먼저. 꼬리를 잡아요? 꼬리. 어? 야, 잡고. 힘주고. 어머, 갑자기 얌전해졌어. 여러분, 방어예요. 여기 딱 꼬리로 입장 팍! 이제 여기 딱 자국 남고? 네, 자국 남고. 많이 맞아보셨나 봐요. 네, 와이프 아직도 맞고. 네? 야, 갑자기 가정사를. 다음으로 만나볼 주인공은요? 어쩐지 손길 하나하나가 조심스럽습니다. 아, 섬세합니다. 우와, 우와. 이게 무슨 고기예요? 뭔가 우아해요. 친구들. 어, 비싸 보여요. 귀한 만큼 흔히 볼 수 없다는 이야. 능성어. 우와, 능성어. 이거 맛있는 고기예요? 네. 제일 맛있는 고기. 제일 맛있다. 찰지고 쫀득한 식감이 특징이라는데요. 작은 발이랑 사촌이래요. 어머나. 실제로 고급 어종인 참돔보다도 두 배나 더 비싼 몸값을 자랑한답니다. 참돔의 두 배? 궁금하다. 생긴 고기니까 다들 드실 수 있겠네요? 안 먹습니다, 단지. 왜요? 팔아야지. 팔아야죠. 이 생생한 모습 바로 전해드려야겠죠?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 거제 앞바다에 50만 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계신 보여주시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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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와! 와! 몇 년 키운 거예요? 3년 키웠어요. 3년? 여러분 거제 참돔이에요. 이 양식장에서 키우는 고기만 모두 7가지. 야, 엄청난 고기들 키우시네요. 이 앞바다에서 이렇게 키우면 잘 맛있나요? 진짜 맛있어요. 조류 소통도 좋고 일단 자연환경이 여기가 제일 깨끗해요. 제일 많이 쳐주시는 고기는 뭐예요? 지금 참돔하고 우럭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어요. 명불허전 인기 스타 우럭은 오늘 하루 출하량만 400kg에 달하는데요. 다양한 진미 속 수완 작가의 선택은 이 영롱한 빛깔. 돔 중에 으뜸이라는 참돔회를 필두로 통째로 넣어서 더 맛있다 통우럭 매운탕에 아우 맛있겠네요 통우럭 구이까지 거제 바다 한상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와 진짜 저 오늘 너무 호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다 우리 거제 앞바다에서 난 것들 아니에요. 네, 맞아요. 사실 근데 거제는 원래 이렇게 반찬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조금씩은 틀린 게 네. 거의 이 정도는 나와요. 너무 좋다. 너무 좋죠. 기본인가요? 기본이죠. 메인은 참돔.
제가 오늘 양식장에서 본 그 참돔. 바다의 여왕. 그, 오. 너무 좋아. 바다의 여왕. 민일이요. 제가 회를 참 많이 먹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육질이 너무 좋네요. 부드럽고. 그렇죠. 그러면은 얘랑 짝꿍이 요즘 여름이니까 물회를 안 먹고 갈 수 없잖아요. 야, 오호. 자리돔으로 물회 먹고. 너무 부럽다, 수환 작가. 자리돔이 뼈가 제일 부드럽게. 기금이요? 여기서 물회 하이라이트. 바로 보기만 해도 시원한 육수 슬러시인데요. 한잔 하고 싶네요. 이거죠, 이거. 그래요, 여름엔 물회죠. 역시, 역시 여름은 물회예요. 물회죠. 여름의 맛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빨갛고 차갑고. 딱 들어오는 이 얼음 육수가 기분이 너무 좋고 새콤한 맛과 고소한 고기 맛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다음 타자는 통으로 준비했습니다.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통으럭구이. 그리고 탱글탱글한 살을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통우럭 매운탕까지. 짠! 시원하네요. 시원하죠. 시원해요. 우럭은 진짜 언제 먹어도 맛있네요. 근데 뭐든 뭐로 해도 다 맛있지만 매운탕이 진리인 것 같다. 야부 거제 구조라로 바다 환상 드시러 오세요. 배를 든든히 채우고 나니 바로 앞 항구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오늘은 더 큰 배를 탑니다. 바로 섬 속의 섬, 외도로 향하는 유람선인데요. 네. 5시간 운전해 왔어요. 5시간? 이게 외도는 어떤 곳이라고 알고 오신 거예요? 아, 외도요? 아, 너무 아름다운 곳? 아름다운 곳? 네.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나요? 네. 7년 전에 왔었는데 네. 다시 한번 와보고 싶어 왔습니다. 기대돼요. 기대돼요. 오늘 사진 많이 찍으실 거예요? 네. 생생정보 뭔지 알고 지금 와. 시원한 바닷바람을 즐기다 보니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이 바로 바다 위의 정원이라 불리는 거제 외도입니다. 아, 아름답죠. 진짜. 오, 꽃이 너무 아름다워졌네요. 향기는 우와! 우와, 그래도 산에 나오네. 야, 왜 이러세요? 여기 너무 좋다, 그렇죠? 아니, 얘기를 안 들으세요, 어머니. 얘기를 안 들으시는데. 나 한 번 알아보면 안 돼요? 아, 그럼. 근데 실제 보니까 통통하다. 아, 통통하다. 제가 잘못 찍어서 그런 거예요? 아, 그렇죠. 이거는 카메라 문제죠. 네, 좋습니다. 뭐 조경도 좋고 모든 면에서 다 좋고 사람도 좋고 날씨도 좋고 모두 좋습니다. 모두 짱입니다. 짱입니다. 우와, 대박. 이거 약간 신전 같아요, 신전. 여기는 여신이고요. 저는 여신의 종입니다. 여기 오면 그렇게 되나 봐요. 네, 그렇게 됩니다. 진짜 너무 힐링되고 좋아요. 외국에 온 느낌. 외국에 온 느낌? 외도에 온 느낌. 아, 그래서 외도인가? 그래서 외도. 그럼요. 섬 전체가 하나의 수목원으로 아름다운 조경을 자랑하는데요. 이 목소리 들어온 것 같아요.
책 많이 읽어요? 책은 많이 읽어요. 사진 찍을 수 있는 스팟이 많아요. 두 걸음 가고 사진 찍고 두 걸음 가고 찍고. 여기서 꿀팁도 알려드려야겠죠? 네. 하나, 둘, 셋. 6월에 거제로 와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 있는데요. 찾았다. 수완 좋은 여행 포인트. 6월 여행 가는 날을 맞아 거제시의 다양한 관광지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여러분, 6월은 거제로 올 거제. 오늘도 수완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너와 함께